안녕하세요. 쉬운 영어 성경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영어로 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보시면요. For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자, for 여기서 접속사인데요. for 하면 왜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for 왜냐 하면 여기 because와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I'm not ashamed of 여기까지 보시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Ashamed 하면 부끄러운 이란 뜻입니다. For I'm not ashamed of.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뭘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The gospel. gospel은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For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power of God.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Because 하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it는 옆에 gospel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it is, 이다, power입니다. power는 힘이잖아요. 능력입니다.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That brings salvation입니다. 자, brings 하면 가져오다. 뜻이죠? 오늘 주신다는 뜻인데요. salvation을 주십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바로 who believes. believe 하면 믿다죠? 믿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무엇을 믿을까요? 바로 believe in the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first to the Jew입니다. first 겹치면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first to Jew. 첫 번째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then to the Gentile. Gentile은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Romans 1:16. Romans 1:16. 자, 로마서 1장 16절인데, 이거 이방인을 이제 우리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ESV 바이블 보시면은 이렇게 더 그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릭이 이제 헬라인이죠. 그리스 사람입니다. 아, 이제 그릭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NIV에서는 젠타일을 표현을 했습니다. 로맨스 1:16.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글 표기 없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For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then to the Gentile. Romans 1:16. 예, 좀 길지만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